예, 안녕하세요. 이 대한경제 정치부 박정배 기자입니다.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유튜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제목은 박정배의 날것입니다. 좀 이렇게 어버버대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저답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이 대한경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슈는 5월 2일 예정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. 새로운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. 대표 경선에는 이제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. 그 송영길 후보, 그다음에 홍영표 후보,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 이렇게 세 분의 후보가 나왔고요. 각자 이제 정치적 경륜이 상당히 쌓여 있는 중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분들이 이제 양보 없는 경쟁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. 이번 전당대회는 4.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죠. 이후에 열리는 이제 전당대회라는 점에서 위기를 맞이한 당을 새로 이끌 수 있는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. 근데 이 각기 다른 이제 계파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. 이세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문이라는 계파가 있고 또 비문이라는 또 계파가 있고 또 이도저도 아닌 그런 계파가 있는데 이세 개의 계파를 각기 좀 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제가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송영길 후보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송영길 후보가 14%, 홍영표 후보가 9.9%,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가 9.4%, 뭐 이렇게 전체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아는 또 민주당 당원분들도 좀 송영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요.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일반 시민들 상대로 진행을 한 건데 10%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.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전국 대의원의 표가 45%, 권리당원. 권리당원은 뭐냐면 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들입니다. 충성 당원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분들이 40%, 그리고 일반 당원, 당비 내지 않는 당원들의 표가 이제 5%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. 결국 전체 당원들의 90%는 이제 당원들의 비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결과가 과연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가면 뭐 무난히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고 일반 민심과 당심이 서로 다르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민심과 당심이 서로 괴리된 상황에서 보면은 홍영표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친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. 권리당원의 다수를 이제 친문계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은 확실히 홍영표 후보를 좀 지지를 하고 또 송영길 후보에게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좀 우원식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게그두 후보에 비해서는 좀 어떤 이슈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계파 이슈에서. 사선의 우원식 후보는 이제 민평년이라고 예전에 그 김근태 의원,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이끌던 계파입니다.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분이 하나 좀 내세울 만한 이제 스펙 커리어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. 그때 홍영표 후보를 이겼습니다.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앞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당의 개혁을 해야 된다. 불과 작년 총선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년 사이에 그냥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. 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당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장, 부산시장 다 완패를 했죠. 그 완패의 이제 원인은 이제 20, 30대 이제 젊은 청년층의 이탈이 이제 주 원인으로 쳐지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을 개혁해야 된다. 이 정당 이미지로는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친문 인사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라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. 송영길 후보는 아무래도 비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이제 탈원전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기를 들었던 이력도 있고 사실 부동산이 제일 큰 관건이죠. 모든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라고 할수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생애 첫그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대출을 집값의 90%까지 올려주겠다. 자기 현금이 진짜 뭐 3, 4억 가진 청년들 아니면 집을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. 대부분이 이제 그럴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대출 90%까지 올려주면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게좀 수월하겠죠. 근데 그렇게 되면 신문계 쪽에서는 야,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. 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. 너무 그거는 포퓰리즘 아니냐. 그렇게 이제 송영길 후보를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
이번 당 지도부가 이제 어떻게 새로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는 당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과 그다음에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또 계속 승리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 1위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, 이재명 지사는 친문계로 분류가 안 됩니다. 비문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가 이번에 비문계인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에게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. 뭐 그렇게 어떤 생각이 연결이 될것 같고요. 홍영표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면은 뭐 이재명 지사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.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문파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. 그래서 내년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전당대회라고 볼수 있고, 또 당원들의 표심이 어쨌든 90%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어느 계파로 향하느냐가 당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까지 5.2 전당대회에 대한 나 이것 그대로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. 뭐제 생각에 대해서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제 생각이 틀렸다, 말이 안 된다,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악플도 환영합니다.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